저번화에서 가족이 되고 싶다던 산이의 말에 덕임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산이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 지나친 과음을 하고 처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이고. 덕임이 아니냐. 밤늦게 수고가 많구나. 네, 오늘 그대들에게 사품을 내려줘야겠어. 만극합니다. 만극합니다. 과인이 그대들을 위해서 하사품을 준비했으니 집안 대대로 간직하게. 선상무. 내가 나를 지은 솜씨가 어떠한가? 어쩜 이리 훌륭하시옵니까, 전하. 자, 그럼 이건 우리 서상궁. 예, 서근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내금이장도 하나. 내가 우리 내금이장을 또 닮은 난을 하나 쳐주지. 만극하옵니다. 자, 이건 우리 내금이장 거가. 어쩜 자네와 그 똑 닮지 않았는가? 똑같네. 내가 오늘 우리 성가 덕임이를 위해서도 하나 그려주지. 자, 내 그림 실력이 어떠한가? 소인이 감히 솔직히 아뢰옵건데. 도화서의 화원 김홍도가 그림을 좀 그린다던데. 아, 그런가? 예, 전하. 그럼 이건 우리 덕임이에게 줘야겠군. 자. 전하, 덕임이만 이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꿀물을 타오겠나이다. 알겠네. 그럼 내가 둘을 닮은 걸 또 그려주지. 예, 전하. 전하께서 오늘 은전군을 죽이셨단 말입니까? 굉장하구나! 전하께서 아우만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몇 날을 버티셨는데 지금 그 속이 오죽하실지. 상선 갖다 주게. 예, 전하. 산이 광대처럼 웃는 모습의 이면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가득했었다. 전하, 다른 이들은 혼자 있고 싶어서 내보냈다. 너도 간 줄 알았는데. 많이 힘드시옵니까?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제. 오늘은 네가 운이 나쁘구나. 너와 나 둘 뿐이다. 많이 취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일이 되면 기억 못하실 겁니다. 너는 기억하겠지. 그게 너에게 주는 벌이다. 벌이라니. 대체 죄가 무엇이건데. 감히 날 밀어내려 한 죄. 자신의 연모하는 한 사내의 힘든 모습에 덕임 또한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렇게 다음날 산이는 다급한 발걸음으로 대비를 만나기 위해 대비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지금 간택령을 내리겠다 하셨습니까? 주상께는 호사가 없어요. 후궁이라도 간택하여 혈통을 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 곁에 누구를 둘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럼 어서 후궁으로 삼아 곁에 두세요. 이 조선 땅에 주상이 손에 놓지 못할 여인이 있습니까? 감히 주상의 마음을 거절하는 무엄한 여인이 있을 리 없고. 소소 내일은
소손에게 맡기시옵소서. 이건 주상의 일이 아닙니다. 왕실의 우전인 이 대비의 일입니다. 이 할미가 골라준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상의 일입니다. 이 할미가 알아서 주상께 어울리는 여인을 골라드리지요. 주상은 이 나라의 지존이지만 내명부의 일은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감히 나서지 마세요. 상선. 예, 전하.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어째서 대비전과 손을 잡으신 겁니까? 주상, 나는 주상이 왜 화를 내는지 압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승지가 찾아왔던 날 내가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성가 덕임.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탁했어요. 주상의 후궁이 되어 주상을 보필해달라고요. 송구하옵니다, 혜경공 저하. 소인은 후궁이 되기를 바라지 않사옵니다. 주상, 원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의 뜻을 꺾을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좋아하지만 주상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드님이시니까. 정말 그 아이가 그리 말했습니까? 이 어미가 어찌하길 바라십니까? 어머니인 해빈홍 씨의 말을 들은 산이는 그날 밤 서고에서 덕임을 만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어머니께서 널 부르셨느냐? 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씀하셨고. 송구하옵니다, 혜경공 저하. 소인은 후궁이 되기를 바라지 않사옵니다. 예. 넌 거절하였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째서 이런 일을 내 어머니에게서 들어야 하지? 승낙이든 거절이든 내게 와 이야기했어야지. 왜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내가 널 어찌하기라도 할까봐. 이 일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마. 미루어두겠다 하였지 있겠다고 하지 않았다.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좀 알아듣게 말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전하께는 전하의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 하나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일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저 스스로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대전을 찾은 덕임은 그곳에서 산이를 만나게 되는데, 어두위의 산이와 어두밖의 덕임은 꼭 이 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 같았다. 전하께서는 혹 임금이 아니라 평범한 산이이기를 바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궁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하고요. 모르겠구나. 잘 상상이 되질 않아. 넌 궁녀인 게 어울리는데. 예. 전하께서도 임금이신 게 어울리십니다. 덕임이 길게 다물어진 입술은 열리지 않고 반면 산이는 안개가 낀 것처럼 눈은 흐려지고 있었다. 훗날 덕임이 마지막에 이르러 남긴 말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눈으로 산이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불어넣은 숨뿐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